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꽁선생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서울에서 2시간이나 걸려서 충주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충주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제가 어떤 일로 어떤 난리를 치려고 이곳 충주까지 왔느냐? 충주 진짜 사실 생소해요 여러분들. 충주가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메밀치킨, 메밀막국수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뭔가 싹 구미가 땡기더라고요. 막국수에는 원래 족발인데 막국수랑 치킨, 아 느낌 좋거든요. 충주 체험 관광센터 연락해가지고 메밀치킨 어디 파느냐고 물어봤는데 일로 오래요, 일로 오면 사주시겠다고. 제가 지금 요 앞에 왔습니다. 지금 메밀치킨 한번 얻어먹어 보러 충주 체험 관광센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참 어렵네. 메밀치킨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충주에 메밀국수랑 메밀치킨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에 있나요? 여기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그냥은 드릴 수 없고요. 아, 미션이 있습니다. 어떤 미션이? 도전 체험하고요. 네. 짚라인, 네. 수상자전거 세 가지를 다 체험하고 오시면 대접하겠습니다. 아, 치킨 먹는데 짚라인을? 아, 해야죠. 꼭 해야죠. 아, 진짜요? 와! 그거 세 개 클리어하고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야겠네. 긴말하지 않고 바로 한번 미션 클리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주셔야 됩니다. 약속 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뭐 그 케이블가처럼 뭐 타고 내려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끈때기 이렇게 매달아서요. 치킨에 내 목숨을 걸기에는 내 젊은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 싶긴 한데 메밀치킨이 맛있다니까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자, 여긴가요? 저 마지막 영상을 찍을 장소가? 경치는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죽입니다. 이런 경치 서울에서 어떻게 봅니까? 우와, 거의 뭐 정글의 법칙 김병만씨 살 것 같은 거. 먼저 갔네.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저 손도가 아, 내 아파. 벌써 아픈데? 저 아파요 지금. 못하겠어요. 아파요. 치킨 안 먹을게요. 자, 이왕 할 거 남자답게 깔끔하게 딱! 아, 소리 이런 거 안 지릅니다. 뭐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갑니다! 가자! 우와! 장비를 정비합니다. 정비하겠습니다. 끝났어. 인사 하시면 돼요? 아, 시원하다. 아이고, 선풍기 한 30일 안 써야 되겠다. 아니, 나는 치킨 먹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집 와이어를 왜 타고 있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냥 촬영이라서 컨셉으로 제가 칭얼칭얼 되고 있는데 겁나 재밌어요. 이거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돼. 버킷리스트 당장 지금 메모장 꺼내가지고 적읍시오. 집 라인. 어쨌든 메밀치킨, 메밀막국수를 향한 첫 번째 미션 깔끔하게 클리어. 이제 다음번 미션 조정경기장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보이십니까? 내가 쌍문동 쌍칼이요. 자, 지금 짚라인을 이은 두 번째 미션 조정 체험하라고. 조정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길다란 이 배를 이 엄청나게 길다란 노로 부쩍부쩍 젓는 그런 겁니다. 호수 한 바퀴 딱 돌면은 미션 클리어라고 하니까 후딱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좋네요.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 한 바퀴를 다 돌고 왔습니다. 저는 조정이라길래 이탈리아 베네치아 무슨 도심 한가운데 경치를 느끼며 가는 그런 노래 부르면서 이요 하면서 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곤돌라 곤돌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야 센터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이거 하고 치킨 맛없게 먹을 수가 없어요. 흰 쌀밥에 김치만 줘도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정도 정말 재밌었고 미션 클리어. 다음 장소 수중 자전거 가시죠.
오, 잠시만요. 제 생각보다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물에 떠요?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전기 자전거를 이거 물에 뜨게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서 약간 탈 수 있게 만든 그런 것 같은데 엄청나게 비싸 보이네요. 요거 이렇게 물 안에서 돌리면 나가나 봐요. 지금 바로 한번 미션 수행하러 수중 자전거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끝이다. 가자!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빰빠밤빰 빰빠밤 빰빠밤빰. 간단하네요. 마지막 미션 제일 쉽다. 거저 먹었다 그냥.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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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안돼 안돼 조심하. 어이구. 자, 드디어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아, 짚라인 조정 수중 자전거 이제 다 클리어했으니까 치킨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치킨 사주세요. 치킨 주세요. 치킨. 여보세요. 네, 센터장님, 저 지금 미션 다 클리어 했습니다. 오, 미션 다 클리어 했습니까? 네, 이제 메밀치킨 주셔야죠. 메밀치킨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제가 약한 걸 했으니까. 네. 메밀치킨이랑 메밀국수 대접하겠습니다. 덕분에 진짜 재밌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소유씨가 고생했으니까. 자, 그러면 중앙탑 부근으로 오시면 제가 그쪽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탑 가보겠습니다. 중앙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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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중앙탑, 치킨, 중앙탑. 여러분들, 드디어 10시간에, 거의 10시간의 고행 끝에 메밀국수를 얻어냈습니다. 메밀 막국수, 그리고 메밀치킨. 너무 맛있어 보이죠? 이거 먹으면 진짜로 10시간의 피로가 싹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치미 국물 너무 맛있어. 치킨이랑 막국수 진짜 신선하네요. 족발도 아니고 치킨이랑 막국수 행복한 조합이네요 진짜로. 와, 왜 진작에 이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 항상 막국수는 족발이랑만 먹었을까? 이 닭껍질이 메밀로 만든 건데 일반 치킨보다 한 두 배, 딱 두 배 빠삭빠삭해요. 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약간 시골의 투박한 치킨, 저희 동네 치킨이 딱 이렇거든요. 투박한 맛이 딱 완벽합니다 지금. 짚라인의 피로가, 조정의 피로가 한 번에 싹 풀립니다. 아, 치킨이랑 막국수 이게 어울릴 줄 몰랐네. 여러분들, 충주 두 번 오십시오. 세 번 오십시오. 이것만 먹고 가도 안 아깝습니다. 그냥 집에서 막국수 시키고 치킨 시켜서 같이 먹어도 되지만은 여기 와서 먹으면 두 배 맛있습니다. 녹았다, 지렸다. 혹시 족발에 막국수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국수에 치킨 한 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충주에 와서 먹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천상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반드시 아무리 자기가 양념치킨을 좋아하더라도 후라이드 치킨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메밀국수 먹으러 충주에 와가지고 의도치 않게 충주의 여러 관광지도 다녀보고 했는데, 충주 체험 관광센터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충주에서 놀고 싶으면은 막 지원도 해주시고 코스도 짜주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해본 뭐 짚라인, 조정경기, 상금옷 물놀이장,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라이트 월드 말고도 되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혹시 뭐 서울 근방에 놀러 다닐 곳 다 놀러 다녀봤다, 자기 집 근처 다 놀러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 충주도 한번 꼭 놀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빠이.